프랑스에는 화장실만큼 없는 것이 주차장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차 렌트해 갖고 다니셨어요? 네, 니스에서 렌트해서 갖고 왔는데 에어비앤비에 이제 저희가 실수 한 가지 한게 주차장이 없는 데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앞에 이제 유료 주차장에다가 대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 저한 30분 동안 뺑뺑이 돈 적도 있어요. 심지어 거기는 그 건물이나 이런 게다 이제 훼손되면 안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길도 전 거의 진다 일방통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놓치면 이렇게 돌아야 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왔는데 없어. 또 돌아야 돼. 이거를 몇 번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고생했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 주차비는 비싼가요? 주차비는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이게 뭐한 2시간까지는 뭐 1유로, 2유로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데 2시간 15분이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확 붙는구나. 25유로 누진세가 되는구나, 그냥 빡. 갑자기. 아. 네. 그냥 그래서 그 25유로부터 그냥 하루 종일 아, 될수 있게 네, 그렇구나. 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잠깐 하고 가든가 아니면 그냥 뭉개든가 둘중 그렇죠. 하나구나. 아, 그렇죠. 그렇군요. 그리고 보니까 그 약간 그 양심에 맡기는 것 같더라고요. 선불제 해가지고 그냥 주차해놓고 30분 무료 처음에. 최초 30분 무료. 그 다음은 이제 길거리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인디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때부터 이제 주차 요금을 징수를 하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그 이제 유럽 쪽에서는 작은 차가 각광을 받는 게 오, 주차 네. 공간이 많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범퍼를 범퍼처럼 쓰는 데잖아요, 거기가. 너저 깜짝 앞뒤로 놀랐어요. 쿵쿵쿵 박는 거 정도는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엄청 주차를 잘해요. 사람들이. 범퍼야말로 진짜 실제 소모품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정말 주차를 잘해요. 우리나라는 사실 범퍼가 난리가 나죠. 범퍼의 개념으로 사용되지 그렇죠. 않잖아요. 기스만 하나 놔도 범퍼 갈고 말고 차죠. 막, 이렇게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실제로 정말 그, 이 네. 좁은 데서 이걸 해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요래 다 집어넣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범퍼에 상처 신기했죠. 나 있는 경우도 진짜 많고, 범퍼 긁힌 거 정도로는 실제로 차주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었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구달입니다. 구달. 오늘 트로마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요새 환율이 미쳤잖아요. 요새 미쳤어요. 달러가 유로보다 비싸잖아요. 아, 미쳤어요. 그래서 지금 달러로 이렇게 환산이 되는 그런 수입 악기들은 정말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트로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원래 정가가 1200만 원대였단 말이에요. 저번에 2022년 올해 3월에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1300 언더였는데, 지금 트로마가, 야, 이건 1500이 넘었네요. 네. 건속가가. 장난 아니죠. 네, 할인가 엄청. 기준으로도 1000 언더였거든요. 948이었는데 최근에 맞아요. 본게 지금 1190, 거의 1200 가까이.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트로마 들으면 또 나간다고, 팔린다고. 누가 사가는 건지 모르겠어, 진짜. 너무 신기해. 신기하다. 시리얼 넘버 7037 축하드립니다. 지금 미리 그때 이후로 막 축하드립니다.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올해 맞아요. 3월에 6991이었거든요. 6991이니까 한 40대 정도 더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구달의 트로마 이번엔 이제 1000만 원이 넘어서 1190만 원으로 돌아왔고요. 기존에 트로마 했던 거 보면은 저희가 처음으로 했었던 게 2020년 7월이었는데 왕족을 만나다 트라우마 생길 만큼 좋은 사운드 19.5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3월에 했을 때는 82.5 스쿼드론을 처음 해봤는데 82.5 나왔고 명호 씨는 두 번째 만나는 왕족 저는 성군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때 사운드 점수 36, 뭐 36121816, 36121817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네, 이 트로마라는 모델명 자체가 저희가 약간 뭐 편의성으로 뭐 트로마 트르다 그냥 이렇게 우리 가래 체육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냥 뭐 무턱대고 읽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실제로는 트레디셔널 오엔바디 에디론닥스 프로스 이거 그렇죠. 줄여가지고 트로마라는 애칭을 저희가 부르고 있다는 거 미리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자, 오늘도 바로 에디론닥스 프로스 모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90만 원, Made in USA. 전장 102.5cm, 무게는 1.95kg, 두께는 106mm, 구프리 뒤뜰레는 76mm입니다. 오케스트라 모델이고요. OM바디죠. 상판은 에디론닥 스프루스 마스터 그레이드입니다. 인디언 로즈우드 축구판, 4개는 마호가니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은 웨이벌리. 그리고 너트는 본넛의 44.5mm 너비, 지판은 에보니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 익숙한 스펙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건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진짜 좋다. 맞아요.
진짜 좋다. 맞아요. 스트럼 전용 모델이 아님에도. 와, 진짜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진짜 좋네요. 네. 이렇게 좋을 일이냐고. 명불허전. 다만 가격이 와. 올라서 안타까울 뿐. 그러니까요.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게 너무 아쉽네. 네, 핑거 들어보겠습니다.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좋다. 야, 뭐 아는 소리지만 뭐 들을 때마다 감탄하는 소리. 침을 주죠. 제가 생각할 때 뭐 오해의 끝판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양산형 그 하이엔드 중에서는 맞아. 끝판왕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 요 양산형 하이엔드 10,000,000원 언더에서 제일 좋아하던 이제 그 OM 바디가 콜링스. 콜링스 OM2H 전번 스프루스랑 그리고 산타크루즈. 네, OM을 진짜 좋아했었고 그리고 이제 구덜 트로마까지 좋아했었는데 이제 10,000,000원 언더 중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천이 넘어갔기 때문에. 다른 영역. OM2H도 넘지 않았을까? 넘어갔어. 아직은 안 넘어갔을 것 같아. 아직은. 왜냐하면 저번이 그때 뭐 700한 이 정도였는데 아직까지 천은 안 됐지. 제일 처음에 기본 모델은 500이었어요. 500이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700이었으니까 네. 천은 안 넘었겠죠. 아직 천까지 가든 이건 처음부터 900이었으니까 천이 넘은 거지. 그 로즈하우드의 HD35는 천 넘었겠죠. 당연히 천 넘어. 애초에 거고. 시작부터 천이 넘었었으니까. 그때, 맞아. 천, 천 맞아. 천 시작이 천이 넘었었어. 네. 아 그렇습니다. 야 얘랑 이제 OM 저기 뭐냐 로즈하우드랑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게요. 로즈하우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입문용 브라질리언. 브라질리언 치곤 싼 거기는 해. 맞아요. 그 가격이. 네, 그렇습니다. 트로마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보셨고요. 오 좋네.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 아카스케로. 아카스케로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네. 피지컬이 좋은 울림이 좋은 악기에서만 들을 수 있는 아카스케로의 그 울림 그 네. 하모닉스 울림. 네. 네. 하모닉스가 무슨 거의 뭐 종소리죠. 종소리 같이 나오죠. 보신각 느낌으로. 아, 진짜 크다. 네. 아, 진짜 아름다워 이런 거 하면. 이런 거라고 만든 기타예요. 별가로 떨어진다. 이런 거. 아, 진짜 이쁘다 소리. 동화. 겁나 비싼 동화네. 겁나 비싼 동화. 어른들을 위한 동화네 진짜로. 맞아요. 알겠습니다. 아.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명호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소리는 아름다운 동화, 가격은 잔혹 동화. 아, 그러게. 잔혹 동화지. 네. 어, 근데 마지막에 방금 하모닉스 그 동화 같은 느낌 진짜 좋네요. 어, 너무 좋아요. 진짜. 이래야 되겠다. 지난번에 성군 드렸잖아요. 소리는 성군, 가격은 폭군 이렇게. 오, 벤치마킹. 어, 이렇게 갈게요. 바로인데 바로. 어, 좋아요. 어, 멋지다. 아, 너무 크게 웃었어. 미안해, 건우야. 건우 짜증냄. 너무 크게 웃으면. 아, 너무 크게 웃었어. 미안하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6, 가성비 10, 편의성 18, 디자인 16, 총점 80점이고요. 자, 사운드 36, 가성비 10, 편의성 18, 디자인 17, 총점 81점, 평균점 80.5. 저희가 원래 기존의 토르마가 82.5였는데 가성비 12, 12가 10, 10이 됐어요. 네. 1점씩 떨어진 것도 아니고 2점씩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그냥 1,000만 원을 단순히 넘긴 게 아니고 1,200 가까운 점수 이게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예전 가격에서 보면 52만 원에 242만 원이 올랐어요. 네. 그런 정도면 사실 어느 정도 괜찮은 기타 하나 살 정도의 가격이 오른 거잖아요. 옛날로 치면 구덜 기타 하나 사고 프루크 하나 어, 맞아. 프루크 뭐 옐로우 하나 사가지고 옐로우 같은 거 하나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와, 이게 너무 많이 그래. 올랐어. 1점으로 이렇게 정리하기에는 아, 너무 많이 올랐어. 이제는 좀 그 심리적인 좀 어떻게 보면 좀 반발심이 좀 많이 드는 네. 네.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트로마 뭐 여전히 좋은 기타지만 네, 가격이 그럼요. 올라가는 게 그냥 안타까울 뿐이고요. 다른 또 하이엔드 기타들도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 과정을 저희가 슬프게 지켜볼 수 없다라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자, 빨리 요 미친 듯한 물가 상승기가 좀 지나고 그러니까 네, 제발 제발 그 기타 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 이런 얘기 좀 안 하는 또 그런 시기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자, 트로마 여전히 좋지만 너무 비싸진 기타 오늘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 더 좋은 기타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